상당히 나름 준비한 대로 선들이 잘 해줬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실점이 있었지만 뭐 또 남은 2차전 남아있고 상당히 오늘 그래도 저희들만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축구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당초에 그 광저우가 전력이 조금 더 낮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싸우셨어요?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홈팬들 앞에 그리고 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원없이 보여주자 정말 그랬습니다. 네, 일단 다음 달 9일 날 원정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전략으로 좀 싸우시겠습니까? 네, 정말 뭐 또 뭐 지금 뭐 썩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말 이런 포기하지 않고 원정에 가서 한번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고 다시 또 준비를 잘해서 예,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. 결승 2차전도 남았고 K리그도 지금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될 때 결승 2차전도 남았고요. 또 K리그도 계속 데뷔를 하셔야 되는데 그 경기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? 네, 상당히 리그랑 지금 이 힘든 일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한 그런 선수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개입시키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